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치매 보험 보상받기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 가지고 사기치겠어? 정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또 미래에 구독하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자 굿모닝입니다. 자 회사 앞에 뿅하고 도착했는데요. 요즘에 안전운전하느냐고 아무래도 운전하다가는 제가 유튜브를 안 찍고요. 딱 도착해서 정차된 그 순간에 바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고요? 일단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치매보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했어요. 누적 가입 금액이 일단은 5조 5천억이라고 하네요. 정말 천문학 숫자죠. 1조도 아니고 5조 5천억.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했는데 보험금 나간 지급액은 달랑 5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조 5천억에 비해서 거의 1%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가입은 쉽게 가입이 되지만 보험금 받기는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매보험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또한 일단은 치매보험이 왜 기존 상품이 안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저 보험왕이 한번 썰을 풀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자 일단은 치매보험은 기존도 그렇고 뭐 홈쇼핑에도 그렇고 전화로 가입하는 TM 상품도 그렇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고객님 중증치매 CDR 점수 3점 받으시면 평생 죽을 때까지 100만원 아니면 150만원 아니면 200만원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보험금은 일단은 보험금 받고요. 보험료는 안 내셔도 돼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보험 설계사들이 일단은 뭐 이렇게 엄청 이게 뱀의 혀를 한 것처럼요. 정말 현혹되게 아주 달콤한 말로 가입을 시키곤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납입 면제도 중요하고 평생 보험금 100만원 200만원씩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중간에 보험금 받다 죽어도 뭐 36회 보증을 해준다 이런 말도 다 중요해요. 상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CDR 점수 3점이죠 중증 치매 걸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거의 1% 내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DR 점수 1점이죠 경증 그리고 2점 중증도 3점 이제 중증인데요. 거의 1점 경증이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거기서 좀 악화가 되면 거의 2점 CDR 점수 2점을 받죠. 바로 중증도예요. 그런데 이 중증도 2점에서 3점 중증 치매까지 가기에는 매우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조 5천억 보험료를 받았으면서 보험금이 나간 지급액은 달랑 550억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틀어서 거의 다 치매보험 핫하고 각 회사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30개 회사 취급하는 저희 보험왕 팀에서는 치매보험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고령화 사유로 진입되면서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경증 아니면 중증도에 대해서 진단금이나 진단금도 좋지만 생활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흔히 치매에 걸리면 평균 수명이 13년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경증이나 중증도 중증일 때 뭐 2천만원 3천만원 받는 거 좋아요. 그 진단금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매월 50만원 100만원 혹은 우리 부모님께서 혹은 주변의 지인께서 내가 가입하는 그 보험이 재가센터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이나 치료받았을 때 매월 30만원 60만원 꾸준히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뉴스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FDA에서 치매 치료제가 나왔대요. 그런데 1년간 드는 약 비용이 거의 6천만원 얼마 정도요? 6천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매년 6천만원 들었는데 이게 완치가 되면 모르겠지만 완치가 아니고 아무래도 뭐 경증에서 중증도 중증도에서 이제 중증으로 이제 가기가 아무래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최대한 딜레이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할 때는 중증 매월 100만원씩 200만원씩 보장 이게 홈쇼핑 보면 나와있잖아요. 얼마 보장 뭐 평생 납입면제 얼마 보장. 근데 전문가들은요 그 큰 글씨 안 봐요. 맨 끝에 빨리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예금자 보호가 되고 이거는 얼마나 올려면 됩니다. 이게 빨리 나가는 거. 그러니까 홈쇼핑도 그렇고요. 본인들이 유리한 상품들을 얼마 보장 통 크게 현혹이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맨 끝에 빨리 나가는 글씨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하수와 고수의 좀 홈쇼핑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엘사생명의 치매보험을 한번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저는 30개 회사 다 취급을 하지만 엘사생명이 이제 치매보험 중에서 거의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중증 치매에서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평생 보장이 되긴 하지만 최저 일단은 금액으로서 20만 원이죠. 2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주계약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경증일 때 가장 많이 걸린 게 뭐죠? 가장 많이 걸린 게 재가센터예요.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를 때 일단 치료를 받을 때 30만 원씩 매월 한 번만 불러도 보장이 되고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일단은 간병을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가센터 특약이 매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명 손해보험 통틀어서 재가센터 특약이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제 손해보험 몇 군데 회사들은 보험료가 매우 비싼데요. 엘사생명은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평생 90세 그 전에 전혀 없던 치매 케어 보험은요 딱 80세까지만 보장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던 치매 보험요 90세까지 일단은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치매 입원비 특약이 있어요. 내가 치매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 그나 혼자 부르든 아니면 여러분 같이 공동 간병인을 부르든 최고 14만 7천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최대 14만 7천 원까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각 회사마다 치매 보험이 있었는데 거의 3년 갱신으로 됐어요. 왜냐면 치매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3년 갱신으로 보험료도 같이 인상이 되는데요. 엘사생명의 치매 입원비 특약은 비례 보상으로 내가 혼자를 부든 여러 명에서 n분의 1로 공동 간병을 쓰든 최대 14만 7천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주계약에 일단은 중증 치매죠. 3점을 받으면은 매월 얼마씩 받는 이제 기본 계약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아무래도 중증 치매는 보장받기 힘드니까 최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포커스는 제가 운영센터, 제가 센터를 내가 뭐 요양보호사를 집에서 자택에서 부르든 요양기관에서 이제 간병인을 활용해서 이제 치료를 받든 아니면 그럴 때 30만 원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90세까지요. 그리고 일단 치매 입원비 특약도 저렴하게 구성이 돼서 일단은 14만 7천 원까지 이제 간병인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 이게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제가 센터는요. 일단은 치매 진단을 받고요. 치매 진단서에 F코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요. 최소 5등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제가 센터를 운영 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용만 해도 3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일단은 노인 장기 요양 5등급 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진단서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 어렵지 않게 5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증이나 중증도 치매 시에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에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도 2점에서 이제 중증 3점 이상 받아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증일 때 재가센터를 이용 시에 아무래도 매월 30만 원씩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치매보험,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많은 보험회사가 지금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슈, 이목을 끌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가입을 권유하고 있어요. 경증, 중증도 아니면 중증 일때 진단비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생활비 위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중증 뭐 5천 1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받기 정말 매우 힘드니까 거의 1% 내외니까 그것보다는 경증일 때 일단은 재가센터 이용 시에 30만 원씩 받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쏠쏠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